신입사원 탄생기 굿피플 세 번째 과제입니다. 굿피플 응원단들은 어느 팀이 이겼을지 로펌의 선택을 맞춰주세요. 진짜 어렵다. 두 팀 중에 한 팀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팀을 맞추는 거니까 이번 주에는 병아리 알 꼭 깨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저거. 아리를. 네. 범준 씨 지금 딱 결정을 내리라 그러면 팀에게 갑니다. 지금 그냥. 오. 지금 딱 보시할 느낌적으로는. 저는 이면서 팀. 왜죠? 결국 정상을 가려고 했을 때 네.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쉬운 팀 같은 경우는 네 명이 다 같이 정상을 오르려고 하다 보니 굳이 안 보여줘도 될 만한 모습들을 좀 보인 게 아닌가. 반대로 이면서 인턴은 혼자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영원히 이 로펌에서 같이 동반자를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예. 이것도 우리가 건강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시원 팀이 또 오래 갈 것 같기도 해요. 팀 자체로는. 팀 자체로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해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오래오래 가는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저도 인정을 못 합니다. 이 말씀에. 예. 네. 이시원 팀은 팀보다는 좀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더 강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좀 분산된 느낌. 분산된 느낌인 네. 거죠? 그 이시훈 인턴 팀 분담한 걸 보면은 각자 자기가 찾은 거를 얘기했어요. 그 이강호 인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친구 소방서에 전화했던 네. 내용을 발표했고 이주민 인턴은 자기가 찾았던 응급의료법이라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뭔가 팀 전체에서의 그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적으로 배분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찾은 내용 기계적인...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문석 팀은 정말 역할 분담이 김현우 인턴이 핵심 조사를 해왔고 이상호 인턴이 아까 핵심 논지를 골격을 따서 줬고 그거를 이면서 인턴이 정말 완벽하게 술술 풀어냈고 김다겸 인턴이 마지막에 질문까지 임기 응변으로 좋은 팀워크의 예시가 아닌가. 질의응답 시간에 이면서 인턴이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분들이 그쵸, 인턴을 할 수 있게끔 역할 분담을 좀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팀을 보여준 건 이면서 쪽이다. 네. 저도 근데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명백히 놓고 보면은 팀워크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변론이 좋아야 되고 답변서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저는 이시훈 인턴 팀이 탄탄한 구조로 이야기를 했고 물론 중간에 그 변론에 좀 약한 선수가 나오기도 했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어를 잘했고 반면 이면서 인턴 팀에서는 변론은 매끄럽고 좋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절대 노출하면 안 되는 좀 감점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고 해서 저는 바로 이야기를 보태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그 김초롱 아버지가 좀 사살하면 안 되겠냐. 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전문가로서 본인은 응급처치 교분들이 한 거잖아요. 네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있는 거다. 라는 네. 확실한 주장과 그에 반해서 이제 이면서 팀은 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좀 나지 않았나.